용인시 2017년 새해 예산이 1조 8,71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새해 우리시는 채무 전액 상환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모두 돌려드리기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시 새해 예산은 1조 8,716억 원. 채무 제로화에 따른 효과를 시민 생활에 돌려주기 위해 교육, 문화와 도시 안전, 사회 복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마무리하고 경제 자족도시 구축과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 밀착형 사업 등에 역점을 둡니다. 세출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4,837억 원으로 전체의 29%,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378억 원으로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큽니다. 항목별 증가율로는 에너지 및 자원 개발과 산업진흥 및 고도화, 교육과 관광, 문화예술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채무로 인해 늘리지 못했던 교육 예산을 전년에 비해 6배 이상 늘려 시설 개선과 학교별 특성화 교육을 지원해 용인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생겼던 8천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내년을 채무 제로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합리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